그 뭐 팬 사인회 뭐 이런 거 할 때 의상을 되게 특이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한복을 입고 오시던가 아니면 뭐 제가 무대 때 입었던 의상을 비슷하게 입고 와서 메이크업도 비슷하게 따라해 주시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옵세션 제가 활동할 때 이 여기 이렇게 페이스 체인 했잖아요. 그거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분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이 인터뷰가 나가면 많은 팬분들께서 팬사인회 때 다 이상한 의상을 코스튬을 해서 입고 오시겠지만 네. 그건 진짜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때요. 뭔가 좀 축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팬사인회가 뭔가 부끄럽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꾸미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I think so too. It's so cute.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뭐 저도 너무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제 목소리라던가 뭐 제 그 뭐 어떤 부분을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분들 영상을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Oh, really?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선후배 간에 뭔가 그런 커넥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저도 뭔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뭔가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 게. That's so sweet. 그럼 직접 그거 찾아보고 보고 막 그런. 네. 오. 잘하던데요. 뭐 나보다 다 잘하던데 왜 나를 롤모델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뭐 부분이 있겠죠. 좀 약간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라 그런가. 좀 편안해 보여. 편안하죠 저. 아니 그냥 백현이는 그냥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완벽한 것 같아요. So cute and so sings well and talented and dances well. Perfect. Thank you. Yes. Okay. 네, 저는 그 캔디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 보석 캔디라고. 아, ring pop. 어, 그거. 그거를 어릴 때 진짜 좋아했어요. 어떤 맛? 그게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그걸 제일 좋아했고 아. 약간 좀 신 사탕도 좋아해요. 신 아이셔 같은 거 입에 넣으면 막 신 거. 아, sour candy. 오케이. 네. 지금도 sour candy 많이 좋아해요? 아니 sour 뭐 그런 뭐. 그쵸, 젤리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오케이. How about ice cream? Favorite flavor? Do you have one? 저는 그냥 옛날에 그 있었어요. 그 이렇게 바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팥빙수? 팥빙수 바예요. 이렇게 하드.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맨 위에는 뭐 연유가 들어가 있고 밑으로는 얼음 알갱이랑 팥이 있고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지금 침 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아직도 파는 아이스크림? 지금도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파는지. 왜냐면 그걸 파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찾으면 please send to SM 네. Entertainment's 정담 office. 네, 제발. Exit 6. 진짜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저는 그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또 너무 운이 좋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 볼빨간 사춘기 분들의 앨범에 또 제 목소리를 이렇게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분께서 직접 뭐 이렇게 제가 노래할 때 이렇게 봐주시고 뭔가 같이 의견도 내면서 뭐 이제 여기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목소리 합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맞고 해가지고 좋은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음원 성적도 너무 좋고 제가 뭐 제가 기여한 것보다 그분께서 너무 파워가 대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Her plus you is like 네. you know. So, so powerful, you know? 그냥 저는 태용이랑 해보고 싶어요. 아! 태용이. NCT. 네. 뭔가 태용이 랩 뱉는 그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보컬적으로 조금 이렇게 묵직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둘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태용아, 우리 콜라보 해볼래? 막 이런 얘기하고 형 너무 좋아요 막 이랬었는데 뭐 이제 뭐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 또 너무 다 좋지만 저한테 태용이랑 저랑 둘이 노래를 했을 때 그 시너지 뭔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궁금해. Yeah, no, I think that would be so nice. 네, 괜찮을 것 같죠. Right?
그 베이커리 꼭 태민이랑 또 같이 해야 돼. 태민이? 어허. Uh-huh. 태민이랑은 그래서 인더 뭐지? 그 노래 슈퍼 노래 중에 I forgot the name of the song. 그때 어떤 브릿지 중에 네. It's his voice and then your voice. 근데 둘이 네.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그건가 어떤 거 봤어? 비욘드? 아니 그 앨범 중, 어허, 앨범 중에 아 뭐였지? 뭐 Too Fast인가? Maybe, maybe. But it sounded it was 아. like your voice and then his voice, but it was just it just sounded so good together. 태민이랑은 하려면 제가 춤 연습을 좀 해야 돼. 아니 지금 춤 잘 추잖아. 태민이가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은. 태민이는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어. 너무 프로예요, 아직도. 어. 너무 프로. I know.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 하지만 But you're a pro too. 하지만 저는 연습을 오래 할 수 없어. 태민이 연습을 오래 해요. 태민이. 그냥 요즘에 그 드라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Flash라고. 그걸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는 원래 좀 그런 SF 뭔가 그런 초능력 갖고 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직도 너무 좋아해요. Uh-huh, uh-huh. 근데 그 플래시를 처음 봤을 때 그 주인공이 느낌이 너무 마크 같은 거예요. 마크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너무 우와 신기하다 마크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시즌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집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는 좀 시즌이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ow about 그 컴퓨터 게임 하나 추천하세요. 그 백현이가 원래 펍지 네, 걸로 펍지. 유명했는데 네. 아직도 뭐 펍지도 하고 뭐 롤도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오케이. 네, 그거 해요. 두 개. 우리 백현 씨의 인생의 BGM. 일단. 저요? Legends Never Die 라는 곡인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메인 테마송이거든요. 정말 좋아요. 뭔가 제 자신에게 딱 들었을 때 뭔가 나도 뭔가 비장해지고 아, 나도 레전드가 돼서 항상 뭔가 여기까지만 가다가 끝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멋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심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아, 그럼 만약에 백현이가 뭐 기분이 뭐 다운되거나 그러면 네. 그 노래만 틀면 아, 갑자기 너무 좋죠. 막 저는 네. 씻을 때도 그 노래 틀고 막 씻으면 난리 나요. 그 노래 틀고 씻어? 네. 가끔가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 어허. 막 너무 좋아요. 찬물 갑자기 확 틀어버리니까 그거 레전드 네버 다이 하고 너무 추워요. 가장 좋아하는 피자 탑핑? 아, 저는 일단 하와이안 피자를 되게 좋아하고 오, 오케이. 네, 근데 저는 언제나 토핑을 추가하면 치즈 토핑을 더 추가해요. 치즈를 더 많이 넣어요. 오케이. 치즈가 많은 게 너무 좋아서 그것도 뒤에도 치즈 크러스트로 그치. 치즈 크러스트 맛있지. 너무 배고파. 배고파?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저 사과 하나 먹고 왔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무슨 백현이가 요즘에 그 버블? 네. 고구마 하나랑 사과. 그 기사가 났잖아. 그거만 먹는다고. 근데 그거 진짜 배불러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구마 하나랑 사과 하나 다 못 먹는다니까. 저도 한 두 개씩은 남겨요. 사과 두 조각. 그 고구마 크기가 어떤? 고구마 크기가 한 이만한가? 이거에서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아, 이거보단 작았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먹으면 배불러. 근데 한 30분 뒤에 그때 더 배고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뭐 그때는 그걸 즐겨요, 이렇게. 그리고 뭐 닭가슴살 쉐이크 마시고. 누구 쉐이크?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쉐이크? 쉐이크? 네, 쉐이크. 치킨 쉐이크? 근데 닭가슴살 그 이제 딸기, 바나나, 뭐 꿀 이런 거 넣어서 같이 In a chicken shake? 네. 근데 그 닭가슴살이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맛있어요. Chicken은 뭐야? 바나나 And 딸기? 네. 알았어. 백현이가 맛있다고 하면 네, 우리 멤버 다 그거 먹는데 Really? 네. What is the ingredient so the fans can make it at home? 얼마 뭘 넣어야 돼? 제가 만들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아. 만들어서 나와요. 아, 그럼 어디서 주문할 수 있나? 네, 주문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고구마
그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30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진짜 팬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로. 어 뭐 어떤 분들이 보면은 아유 또 안 뭐 이상한 얘기 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항상 SNS에서도 많이 소통도 하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래 연습을 하고 뭔가 앨범을 만들어도 들어주실 분들이 없다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들어주실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노래 연습할 때도 아 내가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저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팬분들이 없으면 뭐 가수도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백현이는 팬이랑 소통을 너무 잘해.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그 팬분들이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막 하시고 그러면서 막 뭐 해요? 뭐 그러면은 뭐 제 사진 이렇게 두고 같이 밥 먹고 있고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그런 게 너무 귀엽고 해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근데 그런 마음을 너무 느껴. 왜냐면 그 뭐 며칠 전인가 백현이가 인스타 라이브. 네. 그때는 그냥 차 운전하면서. 네네. 노래를 계속 네. 그냥 혼자 운전하고 그 새벽에 운전하고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켜놓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 같으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가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자꾸만 그렇게 소통하는 거 같아요. 수록곡 중에 저는 엘도라도 되게 좋아해요. 엘도라도라는 노래 있는데 그게 무대가 진짜 스케일이 큰데 사실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데가 저희 콘서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진짜 엑소 멤버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 곡을 딱 오프닝 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비추를 약간 라이트 네, 맞아요. 맞아요. Right? Okay. Yeah, I really like that performance too. 닭가슴살 쉐이크? 그걸 저를 제일 좋아하진 않지만 그 많이 먹고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뭐 계속 피자예요. 뭐 피자가 정말 살 안 찌는 거면은 저는 매일 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맛도 너무 많고 토핑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하와이안? 하와이안 좋아하고 포테이토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다 좋아해요. 오케이. 토핑 중에 안 좋아하는 토핑 있나? 피망. Really? Why? 원래 피망은 그냥 안 좋아해? 그... 싫어요. 오케이. 오케이. 피망은 no. 색깔도 싫고 다 싫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 치팅 데이? 뭐 약간 좀 내가 먹을 수 있는 날? 그때... 삼겹살? 어우. 맞아요. 맞아. 삼겹살도 좋고 근데 피자는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을 때 웬만하면. 왜냐면 그걸 먹으면 다음 날에도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삼겹살에 냉면 먹어요. 오케이. 삼겹살 너무 좋죠. 그치. 전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더 좋아요. 꼭 해야 할 것들 녹음하기 전에 딱히 없어요. 아, 그냥 뭐 어둡게 하거나 뭐 초를 켜거나 아니면 뭐 이런 퍼지 슬리퍼 신거나 이런 거 없어. 그냥 언제나 항상 전 녹음할 때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뭐 근데 조명이 너무 밝으면 집중이는 안 돼요. 근데 녹음실 그 자체가 워낙에 조명이 다 낮춰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그날에 꼭 해야 될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기 전에 좀 목 풀거나 처음에 노래 녹음 진짜 테이크를 받기 전에 노래 몇 번 불러보면서 조금 목을 많이 푸는 것 같아요. 목을 좀 많이 풀어야 돼서 그거 외엔 별 거 없어요. 그냥 뭐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 always 빨리 끝내고 싶어. 네. 노래하거나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리 끝내고 싶어. really? 네.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이제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 안 답답해요? 나는 아니. 괜찮아요? 뭐 거의 나는 촬영 안 하면 안 해. so if you met me 길거리에서 이런 날에 안 만나 나 아마 못 알아볼 걸. 아니에요. yeah, I like you know like 동네 패션. 저도 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저요? How do you get this kind of a 투명한 물광 피부?
하여튼 물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물광 to me. 저는 저한테 맞는 스킨 로션 크림 그걸 찾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전 그거를 지금 한 4, 5년째 쓰고 있어요. 똑같은 것만. 그리고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막 기능성 화장품 되게 많잖아요. 주름 뭐 미백. 근데 전 그런 거 쓰면은 항상 피부에 뭐가 나더라고요. 너무 강한 거야 그 화장품이. 근데 저는 이제 순하게 좀 제 오일리하지 않고 좀 이제 수분 위주로만 하고 팩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제일 하는 거는 그냥 메이크업 하고 바로 지워요. 진짜 끝나면 그 스케줄 시간이 끝나면 바로 지워요. 바로 곧바로 그냥 그 현장에서. 아, 네. 이번에 그 티르 그 촬영했을 때 one of the lines 그때 백현이가 이제 널 위해 준비했어. 네. 야 yeah. 그때 그거 하면서 you were so embarrassed. It was so cute. 네, 그 너무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앞에 그 카메라 이 앞 뒤에 진짜 많았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를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웠으니까 다시 보고 싶은 거지. So, can you say that line, 널 위해 준비했어, your album, 이제 팬들 위해 준비했어, in a cute way and in a sexy way? 그냥 큐트가 좀... 근데 섹시한 것도 섹시한 그런 거 있잖아. 그 삼각뿔 이거 보이는 okay. 거. 이거 하면 돼요? 여기 보고? 아, 그 네, 중간 웃을 게 없어야 되는데 So you have to do cute and sex two 두 개 다? 아하 오케이 큐트 아하 널 위해 준비했어 나 진짜 이런 거 못 하겠어 아, 너무 귀여워 땀나 지금 벌써 여기 살짝만 앉아봐 여기 진짜 일단 땀난다 아, 귀여워 오케이 섹시 섹시? 아하 귀여워. I'm waiting. 네. I'm waiting. 널 위해 준비했어. Oh. Oh, with the eyebrow. 네. Oh, okay. I like it. 우리 백현이 아, 정말 매력이 너무 많은 우리 백현이. Okay. Recently, we were talking about your W magazine, right? 이게 단독팝으로 네. 가장 많이 판매 부수를 올렸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백현 씨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포즈를 보여줄 수 있나요? 매력적인 포즈? Yeah, like, kind of like, 이런 거. 뭐 그냥 이런 자세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 약간 뭐 이런. 약간 좀 약간 힘 빼고 그냥 툭. 어. 아오. 네. I see. 약간 좀 툭. 뭔가 힘 빼고. 뭐 이렇게 뭔가 이런 거 봐요. 그냥 대충 뭐 보다가 그거 보다 누가 불러서 백현아. 아. 일단은 제가 거의 한 11개월 11개월 정도 만에 이제 앨범을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준비도 되게 오래 했고 타이틀곡을 정하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던 앨범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좀 더 새로운 백현이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서 스타일링 자체도 저 진짜 여기 지금 앞, 옆머리, 뒷머리 다 없어요. 머리 없어? 밀었어요, 여기. 아! 아, 네. 근데 제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뭔가 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사랑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그 사랑을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say line in English? I love you all. Thank you, IR Radio.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 안녕. Bye. So cute. Hey guys, thanks so much for watching. Did you like that video? You can check out more over here.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iHeart right here. And if you're already a longtime fan, make sure you ring the bell down below so you don't miss a single video. Bye, guys.